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카위원 김일봉입니다. 알초사 단톡방 초음파 정리 소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용하는 알피니언 X큐브 90 초음파 기계입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제품은 X큐브 90입니다. 기존의 E큐브 제품 라인보다 대폭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브랜드 X큐브 플래그십 모델로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편리한 사용성으로 정확한 진단과 진료 효율성을 높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초사 단톡방 정례 소개해드립니다. 이현옥 선생님이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정례입니다. 우리 이현옥 선생님께 이 포스를 전해드립니다. May the pose be with Dr. 현옥 리. 76세 여성으로 당뇨병 환자입니다. 1개월 전 검진에서 혈뇨가 발견되었고 초음파상 신장은 정상이고 방광벽에 포칼 월 시크닝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초음파상에서 방광입니다. 방광의 복측에 이렇게 이런 포칼 0.5cm 크기의 월 시크닝이 보입니다. 칼라 도플러의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걸 아마도 유라칼 렘넌트로 생각이 됩니다. MRI 검사를 권합니다. 유라칼 렘넌트. 예. 그 유라쿠스의 이 흔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면 영상에서 이렇게 폴리포이드하게 방광의 선정부에서 돌출된 부분입니다. 돔 방광의 돔 부분이죠. 방에 칼라 도플러상에서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칼라 스케일이 너무 좀 높습니다. 17.3으로 했는데 12하로 줄여줘야 됩니다. 예, 예. 요게 유라칼 렘넌트. 블라드를 필링해도 여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것이 브레드가 컨트랙션 됐을 때를 요로 보이면 혹시 브레드의 루멘의 월의 두께로 오인할 수도 있는데 브레드를 필링시켜도 이렇게 돌출되고 있습니다. 자, 브레드 필링 후에죠. 브레드 필링 후에 여기 보입니다. 0.35cm 됩니다. 예,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유라칼 렘넌트로 생각이 되고 CT, MRI를 한번 검사를 권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USB는 스캔법 USB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USB. 아주 전국에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만든 USB로 초음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만든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이 교육 USB는 장기별로 질환 해설 및 스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전 영역을 망라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또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